1600개가 넘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치동.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서울을 넘어 전국 곳곳의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가봐서 잘 먹네요. 예.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약간 익숙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예. 여기 생활은 얼마나 예. 했어요? 그냥 좀 먼 곳에서 그냥 학원만 다니러서 온 거라 한 네. 2년 정도는 이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아. 대치동이 있다 보니 밥 먹는 시간 아끼는 것도 몸에 뱄다고 하네요. 대치동은 이른바 일타강사, 대형학원, 과목별, 성적별 학원들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공부 삼매경인 학생. 대치동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어디 살아요? 저는 서울 노원구 살고 있어요. 노원구면 거기에도 이제 학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여기 대치동까지 오는 이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노원에서는 강의를 안 하시고 이 대치동에서만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네에 와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대치동 방학 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재 같은 거 무료로 주실 때 이제 멀리서 온 친구들부터 주신다고 해서 창원에서 온 친구 있으니까 주고 마산에서 온 친구 있으니까 무료로 나눠주고 아, 이 수업 하나 들으려고 진짜 포크 실력부터 기착하고 오는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됐어요. 지방에서도 대치동을 찾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 대구에서 왔어요? 네. 학사에 살아서 학사 간 버스 때문에. 그냥 입성으로는 뭐 누구가 괜찮다 이런 걸 있는데 서울처럼 딱 누구 일타강사 이렇게 서열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 서울처럼 최상위권이 대형학원을 가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대형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사교육을 받는 서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방 학생들은 빠르게 대치동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이라는 작은 이제 곳에서 이제 하남 미래로 이사를 오게 되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평내에 있을 때는 이제 작은 가정집에서 하는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일로 오니까 지하철 타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어서 학원에 오게 됐어요. 전에 있던 동네 친구들한테 나 대치동으로 학원 다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다들 놀라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친구들 사이에? 약간 대치동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인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아 여기 오면 나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여기 왔기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를 못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어디에 살든 목표가 무엇이든. 모두가 뛰어들고 있는 대치동. 대치동은 입시 경쟁의 출발선으로 여겨집니다. 대치동에서 학사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이곳은 대학생이 아닌 지방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아침 6시 반하고 저녁 11시 하고 두 번을 점호를 해요. 사감실에서. 열어서 이렇게 상품. 열어놓기만 하면 돼요. 저녁에 내놓고 자면. 처음엔 고시원이었던 곳에 지방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지금의 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들 많이 와요? 전국
각지에서들 많이 와요. 거의 전국구죠. 재수를 거기서 하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하다가 일로 오는, 그러니까 이제 한계 부분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가라 그러는데. 선배들이 대치동으로 가라고. 20여 년째 운영 중인 이 학사를 거쳐간 지방 학생만 2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내는 방이에요? 네. 에어컨 있고 침대 있고 그냥 씻는 화장실 있고 옷장이 있고. 이거 뭐야? 홍사? 아, 이건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체력도 중요하니까. 사실 대치동에 오면서 비용이 천안에 있을 때보다는 확 떠서, 그냥 뜬 게 아니라 좀 많이 가격이 나가서. 한 몇 배 정도 차이나요? 거기보다는 그래도 여섯 배, 일곱 배는 나는 것 같아요. 목표는 네. 인섭을. 학원이 끝난 시간, 대치동 학생들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제가 대구 수성구에서 왔었는데 수성구도 약간 대치동이랑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약간 공부에 좀 많이 과열되어 있고 학원 많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대치동도 약간 그거에 조금 더 심한 버전이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교육의 약간 정점.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관점을 가진 사람도 많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자극을 받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오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대치동.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 세종?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대치동에 학원 간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다녀가지고 딱히 별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책가방을 맨 친구가 또 눈에 띕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면접 준비하러. 면접 준비하러요? 어디로요? 대치동 대학교 면접 볼 때 미리 준비하려고. 20년인데 고3이라 인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학도 맞춰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방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해 대치동 원정을 옵니다. 한때 논술 학원 붐이 일면서 시작된 대치동 원정. 지금은 입시 전략을 컨설팅 받기 위해 오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대치동이 거대해진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독특한 시스템의 학원이 지방 학생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언뜻 보면 독서실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학원입니다. 강의는 없지만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학원.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틈틈이 확인합니다. 이 서류들이 다 뭐예요? 저희 애들 스케줄표. 저희가 한 달치씩을 다 짜주고 그걸 다 검사해서 하거든요. 입시가 복잡해진 만큼 시간 관리도 하나의 경쟁력이 된 건데요. 연예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좀 이렇게 습 익히고 본인 좀 공부하고 이런 걸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학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관리형 스터디 카페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생 전용 관리형 스터디 카페도 생겼어요. 왜? 괜찮습니다. 멀리서 와요. 어디서? 2시간 넘게 걸려요. 어디서 왔어요? 남양주 마석에서. 독서요. 독서에서 하루에 2시간 반 걸려서 와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저희 학원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과목 중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사탐 전문 학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어요. 한국사 전문 학원, 과학도 뭐 생명 전문 학원 이렇게 다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 과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골라서 학원을 다닐 때 되게 유리하죠. 교육의 신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치동에 본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나 학생들한테는 호응이 좀 있죠. 대치동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지역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강원도 철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대치동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뭔가 잘 가르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선생님들도 딱 만났을 때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믿음이 좀 컸죠. 제가 원래 문과였는데 한번 지대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딱 2년 잡고 이번 연도에 좀 기반 좀 다져지고 이제 군대에 군수 해가지고 갈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군수가? 군대 가서 재수. 아 군수. 인서울 그리고 의대. 미래가 불안한 만큼 더 확실하고 안정된 길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목표를 제시하는 대치동으로 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점점 더 밀도 높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치동. 안녕하세요. 피자를 사서 나오는 부모님을 쫓아가 봤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는데요. 평일 때는 학교 다니고 중계동에 학원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수학 듣고 그리고 저희는 또 데리고 집에 가는 거죠. 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주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혼자 오면 1시간 반이에요. 데려다 주면 30분이에요. 시간이 경쟁력이에요. 밥도 먹을 시간 없어요. 차 안에서 먹여요. 왜냐면 이 아이는 10분, 20분도 중요해요. 그 시간에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뭐 차 세운 데인데 알지. 국민은 애. 바로 학원 가냐? 4시에 간다고? 알았어. 학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학원으로 가야 한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입시 제도잖아요. 네. 네, 너무 애들 잘하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도 5시간 이상을 못 자요, 거의. 그러니까 다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짠해. 아. 고생했다. 우리 딸. 네. 등 다독여주는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 이 시간들도 잘 버텨내겠죠. 수서에서 만났던 학생을 대치동 떡볶이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 7시쯤에 기차를 타서 수서에 도착한 다음에 대치동으로 바로 지하철 타고 와서 학원 가기 전에 남는 시간 동안 스파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점심 조금 먹고 바로 학원 수업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저녁 먹고 바로 다른 학원 수업 들어가는 맨날 대치동 가가지고 자료 받으러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서울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잘 잤어요? 어제 밤에 몇 시까지 했어요? 밤에 11시 반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94일 동안 일단은 뭐 제가 제 스스로 자신이 94일 동안 최선을 다했는지 뭐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는 제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94일 뒤에 일단 후회하지 않는 제 자신을 데려오고 노력하려고.